28 청춘이 지나면 누구나 정해진 듯 혼인을 해야 했던 시절. 남겨진 모두를 세상은 원녀라 불렀다. 바야흐로 외양지상주의의 시대. 28 청춘이 지나면 누구나 정해진 듯 혼인을 해야 했던 시절. 예뻐지기 위한 계집들의 노력은 치열했다. 사내들은 서책보다 예쁜 계집을 가까이 하고 예쁜 계집이 바라는 지상 최대의 기적은 바로 최고의 혼인. 하지만 아무리 예쁘고 성정이 고와도 가진 게 가난뿐이라면 별다른 기적을 바라기 힘든 참으로 야박한 시절이었다. 이 지긋지긋한 시절을 버텨온 내게도 언젠가 한 번쯤은 기적이. 저기요. 저 초면에 실례지만 시간 되면 주막에서 국 떨어. 일어날 리가 없지. 나도 안다. 기적을 바라기엔 난 춘향이처럼 이쁘지도, 그렇다고 청이처럼 착하지도 않으니까. 그리하여 내게 기적이란 그저 서책 속 이야기. 해엄보다 한참 떨어지는 그림 실력에 초이만큼 능한 글재주를 갖추지는 못했지만 나도 어쩌면. 어쩌면은 뭐가 어쩌면이야. 계집애가 글만 쓰면 떡이나. 아, 왜 물 또 다 채워놨구만. 마실 거야. 장난치 친 거 너지? 뭐? 어? 뭐? 저거 네 짓이지? 뭐? 아, 자꾸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리고 이러면 누가 데려가? 어? 저 윗동네 박대감 제갓자리는 내가 그리고 괜찮은 남자에서도 맨날 물기로는 바쁜데 어서 어떻게 만나? 그게 신부수업이지. 어? 시집 가면 그 일이야. 창창한 팥쥐 앞길 막지 마라. 팥쥐는 엊그제 정도령이. 엄마. 왜? 혼인 신청이라도 받았냐? 어. 먼저 가서 미안. 뭐 물 마시는 입 하나 주는 거 좋지 뭐. 왜? 우리 대화 좀 하자. 갑자기 무슨? 첫사랑 얘기? 아, 당연히 너지. 아, 그래서 대체 잔 거야 안 잔 거야? 야, 아무것도 안 보여. 빨리 불 좀 켜봐.
야, 불 켜고 끄는 건 단순히 취향이나 습관 차이지 대세 뭐 지장했어? 난 머리 푼 게 더 이쁘단 말이야. 나 좀 보여줄 기회가 없잖아. 야, 아직 혼인도 안 했는데 그래도 돼? 내가 사착서 봤는데 남자들한테 첫사랑 얘기는 절대 금기라던데. 야, 고부만은 케어 마시고 어? 금기는 깨어 마시지. 천하의 이몽룡이 여태껏 품은 여자가 어디 한둘이겠어? 뭐 이몽룡? 야! 야, 이 어떤 새끼 음병 튀어! 야, 고지! 주장이 심정이 내가 노를 줄 알아! 어. 다 잤었어? 아이고, 예, 예. 헤헤이. 예. 내 시대의 원녀들을 위하여. 아, 뜨뜨뜨뜨. 야, 고구마 먹어. 완전 맛있다. 난 체중 감량 중이야. 지집. 짠! 야, 야, 내 완전 신상 아니야? 종들한테 받은 은혜는 어쩌고? 웬만한 초과 한 채 값은 되겠다. 야, 줘봐. 300석짜리 꽃신이건 두 푼짜리 집신이건 선물에 담겨있는 사람의 의중을 읽어야 하느니. 의중? 봉은 남자, 황은 여자를 뜻하거든? 즉, 봉황이란 영원한 결합을 상징하는 거지. 난 혼인해도 애는 절대 늦게 날 거다. 몸매 망가져. 먼저 가서 미안하다. 혼인? 야, 혼, 야, 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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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구야, 누구야? 어? 누구긴 누구야. 이몽룡이지. 이몽룡? 야, 걔 너무 어리지 않아? 네 살 아래? 대박. 남자는 딱 셈만 보면 되는 거야. 꼬마, 꿰미, 기와. 니들도 빨리 분발해, 이것들아. 요즘 같은 시절엔 혼인이 자아실현이고, 어이, 혼인만한 효도 없다. 아, 야, 그게 마음대로 되면 내가 이러고 있겠냐? 우리 계모 잔소리 때문에 탐라로 이민이라도 가고 싶다. 나비를 찾으려면 꽃밭으로 가야지, 이거사. 다 답이 있다니까. 인생 역전의 기회. 기회. 정략 결혼에 반기를 든 양반집 나비들이 직접 본인의 이상형에 부합하는 꽃을 찾으러 사냥을 나오는 거야. 타인을 통해 만날 장소와 시간이 적힌 첨을 보내오면 그걸 첨탄다라고 하는데, 첨을 받은 그날 밤 두 남녀의 역사적인 하룻밤이 성사되는 거지. 그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표정 관리해. 박장대소는 절대 금물. 완전 재밌어! 야, 너 입은 왜 그렇게 벌렸어? 웃어도 너무 웃더라. 아, 그랬냐? 아, 너무 재밌었어. 깜빡했다. 어떡해. 얘를 재미로 타는 사람은 여기서 너밖에 없을 거야. 아, 어차피 나한텐 동네 각다기들만 꼬여. 나이가 드니까 그것도 그나마 끊겼고. 다소 뭐해! 집 가서 서책이나 볼란다. 야, 네가 뭐 어때서? 어? 너가 그렇게 확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귀여운 편이야, 뭐. 야. 난 평생 밑빠진 독에 물이나 채우다가 늙어 꼬꾸라질 팔자야. 너나 타. 혼인은 뭐 빈손으로 하니. 예단 400냥에 잔치비 800냥에 이바지 30냥. 서책 써봤는데 집신도 짝이 있댔어. 집신끼리 혼인하면 뭐해. 서로 힘들게. 얘네들 저희 그 그네 뛰는 여인이 그 니네들 그 주인 아씨 되지? 네? 네? 뭐요? 여보세요. 이 첨이 이게 아주 높으신 분의 첨이거든. 들어봐. 광한루의 견우가 직녀를 기다린다 전하라 하셨다. 아, 그리고 이 아까부터 계속 나 쳐다봐가지고 내가 미리 얘기해두는데 난 너한테 관심이 없어요. 어?
이름이 뭐예요? 저 청이요. 저 잘 전해주세요. 청. 저런 집 심각대로. 어디 구경이나 해보자. 삼경에 광안루. 야, 좀 네가 타라. 어? 혹시 알아? 새로 구입한 사또쯤 될지? 춘향이는 어차피 이몽룡이랑 곧 혼인할 텐데. 얘들아! 야, 야, 어쩐 일이냐? 이제 그네는 끊는다더니. 그러게, 야, 이몽룡이 알면 어떡하려고. 야, 그 새끼 말도 마. 아. 나 한양가. 그게 나도 어쩔 수 없는 게 우리 엄마가. 기다려줄 거지? 미쳤냐? 일부 종사는 얼어 죽을. 다가린 한소쿠리에 담는 게 아니랬어. 응? 나 새끼 칠 거야, 신임 사또로. 발 빠르냐? 아, 니들 그거 들었냐? 신임 사또 부임하자마자 동원의 못생긴 식솔들은 다 쫓아냈대. 엄청난 외향지상주의자지. 그래서 아직까지 광부인 거고. 꼭 그런 놈들이 기생 치마폭에 쌓여 곡간을 말아먹지. 참 도전의식 생기는 인물이야. 야, 사또면 안 되겠다. 뭐? 아까 그 첨? 첨? 뭐 첨타? 어! 어! 얘 어, 아까. 어! 어! 첨! 어! 첨! 첨! 어! 첨! 어! 어머! 야, 미쳤어! 너 그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빨리 와, 일로 와! 왜? 아, 나 배고파! 야, 야, 지금 저거 먹을 때야, 여기가! 뭔 저고리가 생기다 말았어? 기방 언니들이 그러는데 요즘 이거 입으면 사내들이 여리만 열 훅 간대. 여기를 이용해. 다 먹은 거 맞아? 엄청난 외향지상주의자지. 부임하자마자 동원의 못생긴 식솔들은 다 쫓아냈대.
야, 잤어? 못 잤어? 어. 공부했어? 육수? 아니, 잘생겼어. 아, 나. 아, 그럼 고래를 풀어 헤치고 뛰어가 안 그래도 모자를 판국에. 아, 얘가 완전 보게기가 미친년 널뛰었어. 그게 사실은... 잠깐만. 진아! 진아! 나 한양 못 갔어! 잘 됐지? 어? 정말? 어. 이몽룡 유학이고 뭐고 아예 집안 자체가 폭삭망했다던데? 말까지 팔아서 걸어왔다니까 춘향이가 거들떠도 안 보더라, 야. 내 어제 도망하길 잘했지. 사또는 춘향이가 훨씬 더 잘 어울리니까. 야, 혹시 모르잖아. 그 사또 소문이랑 다르게 사람이 내면을 바라봐주는 좋은 사내일지도. 아, 서책서 봤는데 세상에 그런 사내는 없대. 사또도 사내인데 내 주국께 봤으면 기겁하고 도망했을걸? 잡아서 주리를 틀었을지도 몰라. 야, 주군께 뭐 괜찮아. 어? 춘향이도 어차피 점이랑 김이랑 다 빼고 그런 거야 뭐. 걔 점 뺐어? 춘향이랑 기방 언니들 다 성형위원 다니잖아. 오, 성형위원. 너도 가자. 아이, 별게 다 있네. 됐어. 난 그런 남자 구경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란다. 아, 야, 이제 헛개 다 보이네. 잠깐. 아. 진짜 뭐야? 이 드러나 좀 봐주시오. 꿈몽자에 용룡자, 몽룡. 엄마, 걔 진짜 괜찮다니까. 꽃신의 봉황이. 춘향이 거야, 춘향이 거라고. 장님인데 제 같은 게 이 꽃 있는 걸 단번에 알아맞혔다니까요. 네? 그래서 어느 대 교수라더냐? 운이 좋으십니다, 사또. 때마침 부임식 뒷풀이 장소가 그 아시댁이 걸랑요. 부용가 주당이네. 사또님 제가 한장 떨어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사또님 미남에다가 일품도 춘향아, 자. 나 빌린 것 좀 돌려줄. 들어가요? 약속? 가만 있어요?
연병. 누구냐? 아, 쭉 길바닥에 누워 있길래 입 들어갈까봐 버리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아, 깜짝이야. 놀랐잖아요. 그 얼굴에 그 뭐예요? 안 여자가 간밤에 시계과 함께 하는데 혼삿길 막힐 일 있나? 요. 그런데 자주 가요? 네? 운동의 아름다운 술은 천백성의 피요, 옥수반의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나라 돈을 그런 데다 펑펑 쓰구나 말이야. 좋은 시즌이에요. 듣는 사람 기분은 썩 별로지만 재미는 있네요. 나는 하나도 재미없네요. 앞으로 좀 작작 마셔요. 나라면 그럴 시간에 백성을 한 번이라도 더 굽어 살피겠다. 재미없어요, 나라님. 답답해요. 뭐 새롭게 해보려고 해도 구관이 명관이다. 다 원래 그런 거다. 신관사또를 뭐 하나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엄청 재미없어요. 별 배부른 소리를 다 듣겠네. 아, 배고프다. 배? 배고프다고요. 배 안 고파요? 뭐, 밤눈은 밝으시나? 어디 방금 뭐야? 야, 거기 좀 우와, 이거 문만 해. 야, 기새끼들! 연병 뛰어! 잠깐만! 무슨 사또가 저녁지를 그렇게 좋아해? 고구마를 좋아하는 건가? 가요. 내 집까지 데려다 줄게. 우리 집을 어찌 알아요? 그나저나 이거 떨어뜨렸던데 비싸 보이는데 왜 맨날 흘리고 다니지? 맞죠. 그네 더 직녀 성춘야.
춘영아, 꽃신 한 짝도 돌려줘야 하고 또 이것도 같이 먹어야 하고. 보름날 삼경 그네트에서 다시 만나요. 알겠죠? 뭐가 그리 좋은지 몰라. 뭐가 그리 좋은지 몰라. 널 떠올려 이유도 없이 뭐가 그리도 좋은지 그냥 네 모습이 난 좋은걸. 차일만 하지 뭐. 아버지가 자천되셨거든. 집안꼴이 말이 아니다. 그러고 보면 누난 어릴 때부터 쭉 가장이었던 거잖아. 참 대단해. 그래서 나 같은 논팽이 마음은 받아주지도 않았지만 그때 누나 눈엔 내가 얼마나 철없어 보였을까. 나 혼자서라도 한양 가서 과거 볼 거야.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해볼 때까진 해봐야지. 이제 내가 가장이잖아. 요 튀어나온 광대는 성격이 드세고 감정 표현이 서툴러 고독할 팔자니, 아유, 이 원녀가 될 조건은 둘 다 갖췄구만. 어려워, 어려워. 다 고치려면은 300석은 좋게 들겠어. 300석이요? 300석? 그건 거의 재활이야. 응? 이걸 토지로 말하면 거의 형질변경 수준인데. 잠깐만. 봐, 이거 양쪽을 이렇게 도려내야 될 거 아니야. 응. 코를 좀 세우고 눈을 좀 더 찢어가지고 앞뒤임 정리한 다음에. 어? 아이고, 암담해, 암담해. 에. 자, 이러니까 요게 헐, 300석. 인당수다. 인당수란 또 무엇이냐?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걷게 만드니 이것이 바로 신비의 명약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긴 말 필요 없고 두 통을 그때가 한 잔 한번 잡숴봐. 잡숴보고 효과가 좋으면 주위 사람한테 권해. 들어다가 더 좋다 싶으면은 자 이렇게 팔아. 빛에서 시작해서 옥, 이 진주까지만 올라가게 되면 내 앞으로 떨어지는 돈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야, 이거 사기 아니야? 야, 아니야. 청년에서 은배가 직접 길러온 거래. 빛으로 시작하자. 너 몇십 년 뭐 하던 거 있지? 없어? 청아, 야, 저 스님이 종잣돈도 빌려준다? 나도 곧 진주 단계만 되면 인당수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오늘은 특별히 봉사를 한 분 모셨습니다. 조심하지. 눈도 안 보이는데 말이야. 그 조심하지 그 잠. 감사합니다. 야, 저 너희 아빠 아니냐? 어? 성함이? 아, 예. 심학. 뭐라고요? 심학. 아, 그게 이야기해 주세요. 심학규. 자, 심학자 규자 이름도 심학규 맞어. 자, 그 따님께서 살아주신 인당수로 세수를 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 꼬박 열흘 하고도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변화가 없었나요? 아, 예. 뭐 흐릿한 그 물체가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인당수요. 어때? 보인다. 보여. 내 딸 저기 어디 있냐? 정아, 저기 어디 있냐?
나도 너처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너 이거 사귄 줄 몰랐어? 여기 얼마나 갖다 준 거야? 모은 거 전부. 이깟 물을 사는데. 너 진짜 바보 아니야? 너 평소에 서책을 한 자라도 읽었으면. 너도 솔직히 혼인하고 싶잖아. 계속 그렇게 똑같이 살 거야? 갈게. 춘향이한테도 솔직하게 말할래. 야, 혼인 한번 하겠다고 이런 짓까지 해야 되냐? 해야지. 무슨 짓이라도 해.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잡아. 잡아서 무슨 수를 써도 놓치지 말아야지. 놓치면 다시 안 돌아와.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다고. 그냥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면 그만 아니야. 좋아한다고 다가 아니잖아. 평생 함께 하려면 결국 혼인을 해야지만. 나 그냥 사실대로 말할래. 맞아. 난 금주기간 체중 감량 중이야. 춘향아, 나 사실 춘향아, 나 전해줄 게 있었는데 깜빡했다. 이몽룡이 어떻게 너랑 나랑 친구인 건 알아가지고 너한테 전해주라고. 자기 급제하고 돌아오는 날 마을 어귀에 메고 서서 기다려달래. 이게 뭔데? 아, 얘부터 황색이 무사귀환을 바라는 상징이잖아. 기다림의 증표. 아직 너 많이 좋아한다더라. 난 끝났어. 이제 사또를 하는 물이니까 이몽룡 얘기는 끝내지도 마. 근데 궁금하긴 궁금하다. 이몽룡 첫사랑. 니들은 누군지 알아? 뭐, 이제 물어볼 필요도 이유도 없게 됐으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나 필요 없으니까 너 가지라고. 뭘 그렇게 놀라? 이거 너 가지라고. 내 친김에 이몽룡도 가질래? 정말 그래도 될까? 뭐? 그럴게. 내가 가질게. 뭐 부자 망해도 10년은 간다는데 성장도 괜찮고 옛날보다 훨씬 어른스러워졌더라. 야, 너덥지 않게 왜 이래? 심청, 설마 했는데 너 진짜 은큼시럽다. 맨날 착한 척 쭈그리고 다니더니 속으론 친구 남자나 품고 있었나 보네? 그동안 질투나서 어떻게 참았냐? 뭐? 꽃신, 네 짓이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뻔히 알면서도 가난이 죄지 사람이 죄겠어? 하고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했거든? 춘향아, 그래. 비린내 배감사 매일 죽도록 일해도 몇 푼 손에 쥐는 것도 없고 해서 갖다 팔았다, 왜? 그깟 꽃신, 너 잘나서 금방 또 얻을 수 있잖아. 또 부자 한 명 골라서 하룻밤 자. 뭐? 얘 진짜... 가졌단 말이야. 배불러 오기 전에 사또랑 빨리 혼인해야 된다고. 나도 이몽룡 진짜 좋아하는데 우리 월매가 개털돼 이몽룡은 죽어도 안 된대잖아. 우리 월매도 아비 없이 속도 입안으로 나 키웠거든.
결국 똑같아져 버렸잖아. 혼자 잘난 척은 다 하더니 준영이 기집애.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혼자 임신이 가당키나 해. 뭐 나만 빠지면 문제 될 일 없겠네. 애 아빠가 버섯 있는데 네가 왜? 이몽룡이 댕기꼭 전해달랬어. 그 자식도 진짜 웃긴 새끼네. 아니면 댕기 배달을 첫사랑한테 시켜? 너 그리고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했으면 같이 욕이라도 해줬을 거 아니야. 이 연병할 놈. 그래, 연병. 연병! 나 바다 보러 가. 바다? 진짜 인당수 보러 가고 싶어. 그렇게 팔았대. 내가 바닷고기 대속은 그렇게 많이 갈라봤는데 정작 바다를 본 적이 없어. 야, 진짠데? 고기들도 장터까지 오는데 나라고 바다 못 가겠어? 약속 늦겠다. 오늘은 그 가면 쓰지 말고 가봐. 이몽룡, 춘향이 정말 많이 좋아하나 보더라. 철도 들고 좀 변했더라고. 혹시 알아? 외양지상주의 사또도 너 때문에 변할지. 서책서 봤는데 사람 쉽게 안 변한대. 서책이 아니라 여기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꽃씨는 가져왔어요? 짜잔. 꽃씨 말고 진짜 꽃. 다음번에 만나면 그때 전해줄게요. 내가 계획이 있거든. 근데 그 꽃 진짜 예쁘죠? 예뻐요. 다행이다. 이런 화려한 꽃 말고 들꽃 같은 것도 좋아해요? 뭐 강아지 풀 같은 그런 거요? 꽃이면 다 예쁘죠. 그리고 예쁜 건 좋은 거고. 딸기 고구마. 예쁜 게 좋은 거지. 혹시 저랑 자려고 만나요? 아니, 괜찮은 제안이네요. 좀 이르긴 하지만. 요즘은 처음 오면 하룻밤 자는 건 일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대하지 말라고. 좋다 말았네요. 근데 하룻밤 자면 혼인해야 하잖아요. 에? 좋아하는데 혼인 안 하면요? 아니면 아예 평생 혼인 안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겠죠?
이걸 쓰고 있는 게 더 이상하거든? 그 간밤에 안 여자가 밖에서 고구마를 굽고 있는데 누가 보면 어쩌려고? 요. 왜 웃어요? 아, 여기 부임에선 웃을 일이 하나도 없었거든. 좋아하는 것 같아. 봐봐, 완전 선수야. 그 말 안 믿어요? 아니 왜요? 날 모르니까. 대충 아는데? 엄청 환하게 자르는 거. 그걸로 날 어찌 알아요? 사또면 뭐 인기도 많을 텐데. 나 엄청 별론데. 월급 사또 박봉에 개천에서 용났다고 별명도 개려. 게다가 나 6대 독자예요. 아, 재사가 어마무지하게 많아. 그리고 미리 말해두는데 나 잘 때 이도 갈아요. 나도. 아니 혹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고구마? 아니 나도인데 혹시 뭐 싫어하는 거 없어요? 국에 든 파? 잘 됐다. 아, 내가 잘 먹거든요. 아, 천생의 연분이네. 이제 혼인만 하면 되겠는데? 아, 머리 아파. 얼른 내 꽃실이나 돌려줘요. 가봐야겠다. 아, 벌써 가게? 아, 좀 더 놀아요. 이 밤에 뭐하고? 예쁘죠? Closes and you feel like falling down. I'll carry you home tonight. We are young, so let's set the world on fire. We can burn brighter than the sun. Taboris. 꽃은 내가 더 예쁜 꽃으로 만들어줄게요. 태어나서 처음 받은 꽃이란 말이에요. 우리 다음번엔 대신 불꽃놀이를 해요. 알겠죠? 나 할 말 있어요. 나도요. 여기 뭐 묻었어요. 취향이 아니라서. 아니 뭐 취향은 존중할게요. 저기 대화 좀 할까요? 무슨? 첫사랑 얘기? 당연히 당신이지. Time, the bar closes and you feel like falling down.
I'll carry you home조카, 눈 좀 떠보자. 원금에 이자를 더해 300석이나 빚을 졌으니까 청나라 가는 길 재물로 자네 딸을 데려가야 쓰겄어. 그리고 이미 자네 딸은 제발로 수레에 올랐는디. 에? 그만뒀다고요? 본관 현감은 어여쁜 꽃신의 주인을 찾아 향차와 더불어 성대한 잔치를 열고 청혼하고자 한다. 꽃신의 주인인 부용각 퇴기의 월매 고명딸 성춘향은 이제 본인 곁으로 와 성대한 자리를 맞으라. 처럼 말하면서 내 마음은 모르지. 다 알지. 엄마가 너 내 뱃속은 나는데 왜 몰라? 눈빛만 봐도 알지? 왜? 요즘 만나는 그 남자랑 잘 안 돼? 응? 이쁘고 똑똑한 내 딸 올리는 그런 놈은 엄마 싫어. 너 못 줘. 못 줘. 울지 마. 울지 마. 나 새 옷 선물 받은 거 빌려줄까? 만날 때 입고 갈래? 엄마, 언니 어제 왜 바뀌었어? 아이고, 아이고 장한다, 아이고 장한다. 그런데 왜 울어? 눈빛만 봐도 안다면서. 아니, 알지 그럼. 엄마가 알지. 저, 계십니까? 청이가 떠나기 전에 부탁했어. 너한테 꼭 전해주라고. 오늘 너한테 가장 기념할 거라면서. 아유, 네가 맨날 물 기르려고 힘든지 어떻게 알고 많이도 보냈네? 당분간 물 걱정 없겠다. 아니 근데 눈이 보이세요? 아, 예. 저 원래 시력 좋아요.
고단한 민심을 이용하여 사사로이 이득을 취하는 악독한 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필히 잡아야 하는. 야, 빨리 반장 저놈을 반장 잡아! 야, 빨리! 기아! 그 도망쳐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 이제 사또, 이 외람된 질문이지만 처음 탄 거 맞아요? 아니 혼자 착각하신 것 같은데.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천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더라. 나랏돈을 사사로운 데다 쓰면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은 이런 거창한 사랑 고백 딱 질색이거든요. 너 춘향이 몸짱 아니냐? 아이고, 못생긴 게 어느 안전이라고 지금 저걸 당장 그냥 확. 잠깐, 아돈 얘기를 계속하라. 소저 콩지라 하옵고 동네 유명한 원녀입니다. 이쁜 친엄마를 괴물에 여길 정도로 세상 삐뚤게 보고 있었고요. 나보다 더 이쁜 동생과 친구들 때문에 세상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원만한 성격도 형성하지 못했어요. 고을 남자들 보길 소 각다기 보듯 했는데
그건 마음 먼저 주면 상처받을까 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감히 사또를 좋아했습니다. 20회를 이 모양으로 살아온 제가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좋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혼인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제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것만 알겠어요.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야, 너 대체 일처럼 어떻게 한 거냐? 죄송합니다. 내 전현을 당장... 야, 포졸! 빨리 잡아! 잠깐. 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공주라 하옵니다. 공주라. 내 그날 반했던 사람은 말이다, 공주야. 넌데? 에? 내가 처음부터 반했던 사람은 바로 너였어. 설마... 넌 꽃같이 예쁘지도 않고. 꽃이 아니라 나비였다. 그네를 타고 실을 읊던 자유로운 네 모습은 꽃이 아니라 나비였어. 가만히 기다리는 바다가 아니라 바다를 향해 논이는 기러기 그 자체였다. 내가 다 숨이 트이더구나. 나는 그냥 네가 좋고, 너도 내가 그냥 좋은 거야, 그치? 혼인이 부담스러우면 연애는 어때? 자세히 보니까 적응하려는 시간 좀 걸리겠구나.
엄마 입장에서 한 소리 할 수도 있지 뭐. 아니 내가 일 그만두면 애 기저귀에 서책값에 애는 뭐 공짜로 자라? 아 그게 아 그건 장인어른 잘못이지. 아 이방 오고 얼마나 된다고 그거 그렇게 날려버렸냐고. 아니 애초에 내주기 싫으면 싫다고 왜 똑바로 말을 못해. 연병. 애들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잘 먹냐? 아, 몰라, 몰라, 몰라. 새로 쓰는 책은? 응. 다 썼네. 볼래? 다 먹고. 응? 야. 왜? 혼이 날래? 뭐? 거창한 거 싫잖아. 그래도 무슨 그런 말 국밥 먹으면서 하냐. 아, 싫은 말아. 생각해볼게. 도망한다 또. 이해 먹겼다. 고맙다. 그래도 멋있다. 알거든. 억울해 정말. 아 이래서 옛말에 못생긴 여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야. 가까이 하다 정든다고. 야 그리고 나도 파 싫어하거든. 야 심지어 우리 남편 임금이네. 지방 여인네들이 보고 싶어하는 걸 썼을 뿐이야. 부럽다 원녀여. 원하는 거 다 하고 산다고 원녀라더라. 아이고. 원하는 거 먹고 원하면 어디든 갈 수 있고. 야 우리 바다 여행 갈래?